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찔까봐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찐다입니다. 네,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뭐 알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 살이 쪘다는 것을 조금은 약점으로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요. 이 감량은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왜 하냐고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살이 안 빠지는데 왜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근데 계속 해요. 하긴 하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이 이겁니다. 살이 찔까 두려워서 살을 다이어트 한다는 거죠. 애초 다이어트의 목적은 감량이죠. 살을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살이 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찐다. 아니면은 아예 살이 찌는 체질이 됐다. 아니면은 아 원래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계속해요. 근데 살이 찔까봐 두려워해요. 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결과 조금 이제 길게 보는 거죠. 뭐 짧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뭐 0.5kg 쪘다가 0.5kg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르락내락하면서 일희일비를 하죠. 네, 그래도 하여튼 계속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길게 보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러면 결국은 쪄요. 네, 잘 살펴보세요. 내가 살찔까봐 두려워하면은 결국은 찐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덜컥합니다. 갑자기 과식을 해가지고 한 2, 3kg 확 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며칠 걸려가지고 이걸 빼려고 끙끙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빼요. 그리고 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약간. 그리고 또 덜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빼요. 근데 또 뺄 때 다 빼지를 못해요. 찐 걸 다 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몇 개월 지나가 보면은 몇 킬로가 찌어 있는 거죠. 네. 살찔까봐 다이어트를 하면은 살이 찝니다. 이것도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이 찔까요? 그 이유는요. 몸에 있지를 않습니다. 아, 내 몸이 그렇다. 내 몸이 살찌는 체질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몸에 있지 않고요. 어디 있냐면은 뇌에 있습니다. 뇌. 네. 아, 이 뇌에는요. 크게 기능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의 기능.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라는 기능입니다. 생각. 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이게 다 생각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우리 뇌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 피질이 담당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커요. 그런데 그 뇌의 깊숙한 곳에 변연계와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사람의 감정 욕구를 담당을 합니다. 감정 욕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화났다,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이렇게 전부 다 감정입니다. 욕구라는 건 뭘까요? 뭐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아니면은 남의 관심을 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또는 누구를 돌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구가 됩니다. 살찔까봐 두려워한다. 이건 뭘까요? 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방심을 과거에 했어요. 내가 다이어트하는 도중에 그랬더니 살이 정말 쪘거든요. 이것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라는 게 다름 아닌 생각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아, 이렇게 억제를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참고 내가 이것도 참고 이거 전부 다 억제거든요. 자, 이건 다 생각이 하는 겁니다. 억제를 한다는 것은 관리, 억제, 주의 전부 다 생각이죠. 자, 그럼 두려움 그 자체는 뭔가요? 이거는 감정입니다. 감정. 네. 감정. 그리고 먹고 싶음. 요거는 욕구죠. 그런데요. 이 감정과 욕구가요. 합쳐서 한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감정 욕구는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채워지면은 다른 게 줄어들고, 하나가 안 채워지면은 다른 게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그릇에 들어있으니까. 자, 이 살찔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그걸 대입해 볼까요?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이건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제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족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내 것을 뺏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들면서 감정이 충족이 안 되면서 욕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아니고, 아, 내가 만족해. 내가 신나. 내가 행복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행복의 감정 또는 쾌락의 감정이 늘어나면서 욕구가 줄어듭니다. 네, 욕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욕구는 지금 먹는 욕구죠. 그러니까, 아,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식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면은 식욕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미 내가 주의와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욕구를 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내 욕구를 더 크게 만들고, 억제된 내가 주의를 했기 때문에, 욕구를 억제했기 때문에 눌려 있거든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참다 참다가 분출을 합니다. 네, 이 분출하는 게요, 정말 귀신같이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럴 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머리가 하얘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거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되는 거죠. 욕구가, 먹고 싶은 욕구가 분출하면 어떻게 돼요? 더 먹죠.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더 먹는 경우도, 알게 더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먹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으로 머리가 하얗게 돼서 먹는다는 거죠. 그럼 과식이 되겠죠. 과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찔까봐 두려워하면은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감량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현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죠. 네, 찌우지 않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로는 다지기입니다. 현체중 그대로 유지하기.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몸에는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늘어나거나, 즉 증량, 그대로 있거나, 즉 다지기, 아니면은 살이 빠지거나, 즉 감량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 선택은 다지기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감량도 아니고 증량도 아니고 다지기라는 거죠. 자, 다지기를 선택을 하셨나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더 선호하실 것 같기는 해요. 현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지기.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선택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은 원체중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체중은 다이어트 때문에 눌린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누르지 말고, 네, 그리고 원체중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다지기 하기.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다지기가 끝나면은 그러고 나서 감량은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원치 않으시고 1번을 원하시죠. 네. 이 지금 현재 체중에서 그대로 유지하기. 이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혼자서 하면은 거의 다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계속 하셔야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몸이면은 쉬운데요, 이게 욕구 억제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이 마음의 틀 속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예, 덫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으로, 이거 혼자 빠져나오기를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단순해요.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마음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가 살이 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가면서 내 자신을 믿는, 그러니까 두려움 갖다 없애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네, 이런 마음 훈련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금 또 하나의 이유가, 제가 욕구 억제라 그랬잖아요. 식욕을 눌렀기 때문에 다시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단순한데요, 실제로 혼자서 해보시라 그러면 정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어렵게 잘 못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원체중을 회복한 다음에 다지기를 하시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닥터유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원체중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이제 눌린 체중이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식욕도 억제하고 두려움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게 내가 편안한 체중이 아니고요. 눌린 체중이죠. 그러니까 언제 다시 튀어오를지 모르는 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튀어오르게끔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체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다이어트를 풀으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같은 시간에 주식 먹기. 네,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류나 네, 어떤 음식의 종류나 양을 가리지 말고 드시라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한 1, 2주에 걸쳐서 2, 3kg 정도 찌웁니다. 그러니까 원체중으로 회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찌는 경우도 있어요. 한 3, 내지 5kg 찌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찌운 체중이 원체중이라는 거죠. 근데 2주 정도 지나면은요, 더 찔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안 쪄요. 그러니까 정점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찌운 체중 그대로 간다. 이게 체중 유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지기라 그랬잖아요. 네. 다지기를 한 달 정도 그냥 하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살이 찔까봐 두려워서 다이어트를 해도 다지기였습니다. 네, 결국 찌우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면 증량이었죠.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현재 체중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편안하게 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체중이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5kg만 만약에 5kg 찌웠다면은요, 5kg 감량을 하시면 됩니다. 5kg 감량은요, 그저 길게 잡아도 1개월이면 충분해요. 네, 1개월 동안에 5kg 감량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미 다지기는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지기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거치는 산이 하나가 있는 거죠. 차이점 뭐냐면은, 그러니까 1번은 현재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지기를 하는 거고, 2번은 잠깐 체중을 찌었다가 다시 다지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최종 결과는 현재 체중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에는 요 한번 거쳐가는 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지기라면 말이죠. 네. 이제 더 이상 살찔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선택을 하세요. 오늘의 선택은 다지기고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다지기를 선택하셔라. 삶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